뭐 아시는 분들은 네 우리 감독님 그냥 나오시네요. 극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거든요. 나오세요. 네. 앉으시기 네 박수사 그 김유래 감독님. 목소리는 들으셨으니까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앉으시는 게 편하시면 앉으시고요. 서서 하셔도 서 있는 게 편한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동아시아 반영문 장면선 뭐 미국의 웨더언더 그라운드나 뭐 독일의 바더마인호프 뭐 얘기 나왔으면 일본 적군파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늑대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게 제가 11살 때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는 완전히 잊혀진 겁니까? 아니면 뭐랄까요? 사람들이 관심에서 완전히 떠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그러면 정말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일본어로 검색을 해도 좀 나오긴 했는데 아주 안 좋은 테러리스트 예, 테러리스트 아나키스트 예, 뭐, 네. 예, 그래서 그 뭐 아무튼 범죄자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보들이 저희가 이렇게 의도한 대로 네. 조금은 반영이 돼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아카이빙이 돼 있더라고요. 아직도 한국의 공안 부서에서는 이런 작품이 굉장히 불온한 작품이겠죠. 네. 미행당하실지도 모르고요. 네. 어쨌든 저희 들꽃영화상에서는 이런 불온한 상상력의 작품에 이론의 여지 없이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이런 불온한 상상력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만드시게 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렇게 오늘도 관객분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 거 보고 놀랐고요. 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처음 한 게 노가다라고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네, 네. 저희 아버님 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몫으로 네. 일하실 때 그때가 IMF 시작되던 때였고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때였어요. 90년대 후반이 네네, 중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네, 그렇죠. 초반 이렇게 네, 가면서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그냥 현장을, 그냥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일을 추적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리고 저도 알고 싶었고 네. 그런데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네.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카메라만 대면 다 불법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의 그 건설현장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대한 성의 군주가 살고 있고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 군주가 이렇게 노예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네. 예, 이렇게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여름에 일을 하시는데 관리자들이 있는 그 사무소는 에어컨이 정말 너무 빵빵해서 추울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도 그 밑에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문을 잠그고 네.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현장 노동자들이 쓰는 화장실은 정말 화장실조차도 없는 데가 너무 많았고 네. 너무 더러운 데다가 그리고 어디에 씻을 데 하나 없이 땀에 범벅이 된 채로 일을 해야 됐고 안전한 곳이라고만 해도 한국 사회가 그랬죠. 예예 그래서 이게 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네. 계속 그거를 기록하면서 정말 산재사고로 죽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이렇게 객값처럼 예, 흥정이 되고 그러는 거 보고 정말 이제 마음이 아팠고 그러면서 세상이 약간 아파트나 뭐 이런 건물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건설 자본 그러니까 네. 제네콘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네. 건설 대자본.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산업 기반을 다졌던 가시마 건설이라든지 뭐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건설 회사를 대상으로 누군가가 폭탄 공격을 했다.
폭파 공격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놀랍기도 했고 건설 노동자 분 중에서 한 분한테 증언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가마가 사키라고 하는 오사카에 그 건설 일용 노동자의 거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세바라고 해서 일용직들이 일자리를 새벽마다 구하는 곳인데 그게 일본에는 크게 네 군데 있었어요. 네, 오사카 가마가사키가 그 중에서 이제 큰 그런 시장이었고 근데 거기에서 되게 많은 운동권들 그러니까 70년대 그곳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이 각 그 되게 많은 한 네다섯 개 그 사무실이 있었고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안 만나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니까 학생 운동이든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노동 운동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곳에서 늙어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분들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서로 사이가 이렇게 안 좋긴 했지만 목표는 하나였던 거죠. 불합차별이라든지 일용 노동자들의 이제 어떤 그런 일본 사회로부터 차별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제 이들을 해방시키자라는 그런 모토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 운동의 전신이라고 하는 그 운동의 전신에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갈부대가 그 전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그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밀려나거나, 그러니까 산업 문명으로부터 밀려나거나, 그로부터 이제 소외된 사람들, 이제 주주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안에는 그 테두리 안에는 두껍게 제일 조선인이라든지 뭐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전에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이 행했던 전쟁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그렇게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 차별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그 침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 인식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것에 추적을 하면서 자본을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이래로 그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 메이지 유신이 그런 거잖아요. 천황제를 다시 이렇게 옹립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 침략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부정을 하면서 그 전쟁과 천황제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감독님, 리스트를 만들었죠. 이번 현대사가 지금 쭉 나와서 아마 질문 도중에 아마 중간중간에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잘못하면 지루해 하시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우매해서 그 동아시아 반일문장전선이 그냥 적군파의 분파입니까? 지류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예컨대 무슨 아까 아라파트 얘기도 나왔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도마이노프나 무슨 웨더언더그라운드나 쉽게 말씀드리면 헤드쿼터는 있는데 거긴 다 헤드쿼터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없었어요. 헤드쿼터가 없이 부대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전선을 만들자라는 거였고 그 전선이라고 하는 적군파는 조직 강령, 그렇죠. 조직 체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조직 체계 이런 거 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을 한 그 근데 아까 그 적방되신 분 40년 동안 계셔서 적방되신 분은 적군파 소속이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적군파가 아니라 적군파랑은 아사마 산장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회가 이제 막 그 운동권, 학생 운동권 막 이런 거에 막 질려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도시 게릴라라고 해서 도시 안에서 정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과 전선에서 체포되고 난 이후에 그 일본 적군이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일본에 있는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뭐 납치하고 대사관을 점거한다든지 비행기를 납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납치된 포로와 일본 내에 있는 감옥에 있는 동지들과 이제 교환을 요구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교환이 돼서 대상이 됐던 거죠, 우리가. 초범죄적으로 석방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석방이 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적군이 석방을 시켜줬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간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적군에 합류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하여튼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뭐 스필버그의 뮌헨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그냥 정말 그 번외로 굉장히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동아시아 반연무장전선의 부대 중에 하나 늑대잖아요. 그 오시마모루의 인랑 같은 게 이런 그 스피릿에 약간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런 거꾸로 아니겠죠? 네. 그냥 글쎄요. 한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오시마모루도 예전에 학생운동을 했었고 뭐 등등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대중적 작품에 그런 것들을 차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제 생각입니다. 제가 토크를 나누는 것보다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 작품을 사실은 다큐멘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그 거리두기와 중립성과 객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러기 그런 힘든데요. 네, 그거 다 개소리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 일정 정도의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시선과의 일정한 그런 거리는 또 계속 균형감은 또 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작품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관객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신 다음에 중간에 제가 그때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네, 저기 갖다 주시겠어요? 마이크 없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 있었잖아, 우리. 이거 갖다 드리고, 나 유선을 줘. 잠깐 기다리세요. 저랑 자리 바꾸세요. 유선 마이크를 날 주고. 얘네들 왜 이렇게 흔들지? 너 마이크는 좋은데. 은서야. 40년을 투옥 생활, 뭐 물론 이제 저기 아랍 파트도 갔다 오고 했으면 40년 투옥 생활한 분치고는 참 뭐랄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깔끔해서 이게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과 그런 장면을 추적해서 카메라에 담으시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놀라운 기록이고 귀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십니까? 감사합니다.